매출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, 그리고 또 직원들이 애를 먹이는데 직원들 애 먹이는 거에 좀 넘어갈 수는 없는지, 그리고 또 올해 또 사업하다 보면 관제도 많이 낍니다. 우리 흔히 말하는 경찰서 가고 법원 가고, 이 관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, 아니면 지금 관제가 들어와 있는데 이걸 막아내서 넘어갈 방법은 없는지,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오시죠. 지금은 가게, 전에는 제 처음 왔을 때는 한 개 하셨는데 지금 가게 네 개까지 하십니다. 네 개요? 예, 그런 분도 계시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1호장구입니다. 네, 선생님. 덕분TV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이제 많은 분들에게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, 예.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저는 대전에서 신명님 모시고 가는 제자입니다. 그리고 저는 좀 제가 좀 사투리 쓰죠. 제가 원래 경상도 사람인데 왜 대전에 와 계시냐고 하는데, 저희들은 뭐 옮길 때 다들 신명님이 가자고 하면은 옮겨 되기 때문에 그 계룡산 밑에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궁금한 게, 선생님 이제 무속인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? 저는 이제 10년 좀 다 되어 갑니다. 10년이요? 예. 이 주로 오시는 손님들도 궁금할 것 같긴 한데, 네. 어떤 손님들이 주로 오실까요? 제일 많이 오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오시죠. 제가 또 남자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오시고, 또 의외로 이제 또 요즘은 이혼이 하도 쉬운 세상이라서 재혼이라든지 뭐 궁합 이런 것도 많이 오시고요. 그래도 가장 큰 거는 사업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, 특히 또 사업 힘들어서 다 오시지, 잘 되시면 저희들 찾지 않습니다. 그죠? 다들 힘들어 오시는데, 오셨다가 굿해서 하면 좋겠지만 굿 아닌 방법으로도 또 잘 풀려서 또 일 잘 되신 분도 계시고, 또 다시 인사 오실 때 아유 그래도 신명님 계시는 게 맞구나 그런 거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고요. 또 그리고 이제 또 겨울쯤 되면 이제 또 뭐 애들 학업 이제 뭐 이렇게 시험이라든지 이래도 많이 오시는데,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사업 때문에 가장 많이 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사업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걸 많이 여쭤볼까요? 매출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, 그리고 또 직원들이 애를 먹이는데 직원들 애 먹이는 거에 좀 넘어갈 수는 없는지, 그리고 또 올해 또 사업하다 보면 관제도 많이 낍니다. 우리 흔히 말하는 경찰서 가고 법원 가고, 이 관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, 아니면 지금 관제가 들어와 있는데 이걸 막아내서 넘어갈 방법은 없는지,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오시죠. 최근에 사업하신 분들 오신 경우가 있었을까요? 많이 계십니다. 특히 저하고 인연 맺어서 가시는 분 중에 지금 5년 넘게 가시는 분 계시는데, 그분은 매출도 많이 늘어나시고요. 직원분들도 많이 늘어나시고 하셔서 매달 초반은도 하시지만은 인사드리러 오시는 경우가 더 많죠. 아유 선생님 뭐 이달에는 또 이렇게 또 잘 넘어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가게, 전에는 제 처음 왔을 때는 한 개 하셨는데 지금 가게 네 개까지 하십니다. 네 개요? 예, 그런 분도 계시고. 그래야 또 저희도 신명이 있는 걸 또 뭐 보여드린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? 그죠? 이 혹시 사업 말고 또 다른 분들도 오실 것 같은데? 또 다른 분들은 오시면은 짝을 찾는 분들. 쉽게 말해 이제 결혼 정년기라든지, 아니면은 한번 결혼에 실패하시고 남은 인생 많지 않습니까? 또 그런 분도 오셔서 내 짝을, 진짜 진정 내 짝이 어디 있을까요? 아니면 또 뭐 진짜 좋은 짝이 돌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이래도 많이 물어보시고요. 특히 이제 또 결혼하신다고 청첩장 들고 오실 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. 예, 또 잘 사시고 하시니까 좋은 짝 만났다고 이제 청첩장을 가져오는 거잖아요. 예, 그러 오시죠. 그래서 고맙습니다 인사도 하시고, 요즘에 이제 요 한 1, 2년은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한데, 그 전까지는 뭐 청첩장 가져오셔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내고, 또 애기 놓으면은 또 이제 뭐 애기 낳았다고 또 이렇게 장명하시는지도 물어보시고, 그래가면 또 하고, 또 결혼식 하면 저도 가서 또 들여다보기도 하고, 그런 거 보면 또 재밌죠. 어차피 저도 무당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안 똑같겠나 생각합니다. 사실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, 예. 이제 그런 문제로 많이 오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예. 코로나 때문에 오신 분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올까요?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이 안 되니까, 장사가 안 되니까. 네. 저번에 한번 오신 분 중에 안타까운 분이 계셨는데, 그분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맛집 하시던 분입니다. 뭐 밖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이런 분이었는데,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직원분들 다 나가고,
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. 선생님, 저는 이 가게 할 때, 장사 사람들, 손님들이 줄 서고 할 때, 아, 내가 이렇게 가면은 내 자식까지도 이 가게를 물려주면 평생 묵고 살겠구나 했는데, 하루아침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고 손님이 없다 보니까 문을 닫게 된 경우였는데, 지금도 가끔 연락 옵니다. 지금은 이제 또 제기를 한번 해보시려고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하시는데, 아직도 그분 이제 손맛이 있기 때문에 또 경기만 좋아지면 다시 할 거라고 하시는데, 그분은 다시 재기 안 하겠나 하고, 저도 또 나름대로 제가 또 뭐 기도하러 갈 때 그분도 성함도 또 호명하고 그래서 또 한번 더 잘 되시라고 또 빌어주는 분도 계십니다. 이제 앞으로 사실 더 많은 영상들이 올라갈 거잖아요. 예. 이제 어떤 영상들이 주로 많이 올라갈까요? 저는 뭐 구타라고 하는 영상보다는 이제 살아가면서 다들 오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. 본인만 가장 힘들어 하시는 줄 아는데 본인 말고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고,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, 또 생활에 도움 되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그런 영상을 좀 올릴까 싶습니다. 앞으로 1월 장군 제가 뭐 여러분들 도움 살아가시는데 도움 될 수 있도록 많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약속을 드리고요. 그리고 제가 늘 할 때 뭐 마치는 멘트가 있습니다. 오늘도 그 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루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